일단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UI 디자이너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UI 디자인 이제 배우시면서 좀 막막한 부분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어떤 데서 좀 그런 공부를 좀 하셨나요? 행시님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일단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UI UX를 검색해서 나오 그 안에 글 안에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배우는 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얕은 것 같아서 이제 스터디를 들어갔는데 소통이 좀 단절돼 있어가지고 그 뒤에 나와서 키워드 단위로 또 검색을 하면서 계속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부분 인터넷 쪽에서 보통 찾게 되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스노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약간 뼈를 깎는 고생을 하셨지만 어떻게 배우셨었어요, UI를? 업무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했는데, 네. 그 전에 에이전시에 있을 때 앱 디자인을 갖다가 한 경험이 있기는 한데, 그냥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뭐 이렇게 캡처 뜨고, 그거 보고서는 뭐 레이아웃 잡고, 간격도 그거 보고서 잡고, 기존에 있던 걸 보고서는, 거기서 맞춰서 한 거지 내가 뭘 배워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UI 쪽, 어플리케이션 쪽은 뭐 이렇게 딱히 뭔가 더할수 있는 요소는 없고, 잘돼 있는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좀더 구조가 좀잘 나오고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분석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나온 디자인이 좀 많이 불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라 내가 이걸 했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거는 많지 않고 약간 현장에서 부딪히는 식으로 배워오셨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저도 비슷해요. 사실 에이전시 출신으로 시작은 했지만 뭐 개발자들한테 엄청 욕먹으면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당시에는 또 자료도 정리가 안돼 있었고 그래서 사실 다른 앱들을 계속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하는 거랑 이미지 가이드를 PPT로 정리해서 보통 전달을 많이 했었죠. 예. 네.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혹시 커뮤니티라던가 다른 쪽에서 뭐 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데를 좀 알아보셨었는지 다들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검색을 해봤지만 스토리 모임이 그다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퍼블이나 개발자들 분들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디자인 쪽은 스토리 모임이라고 해도 소규모 과외? 그런 게 주로 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혹시 본인이 나가보신 쪽은 어떤 데가 있으셨어요? 소규모 이렇게 그룹 과외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로고 세상이라든지 그런 카페에다가 강연, 원데이 강연 같은 거 올라올 때 그런데 좀 나가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포트폴리오 학원 다니든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개별 강의나 아니면 유료 강의나 네. 학원들이 대부분 네. 좀 있고 대부분 네. 커뮤니티라고 할 만한 데가 사실 많지가 않죠. 행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좀 나가보셨거나 강의 들어보신 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도 인터넷을 주로 찾아봤는데, 이론적인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자료들이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조금 있었는데 그 실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취직 요건을 보고 이제 거꾸로 이제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뭐 제플린이랑 스케치랑 이런 걸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거꾸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개발자님이 이전에 기획자, 디자이너분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넘겨주셨는지 그 자료 보면서 또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형신님은 진짜 키워드를 역분석하신다던가 이런 부분이 되게 저는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아, 네. 제가 자료 만든 거라던가 이런 것도 쉬운 내용들이 아닌데 금방금방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습 능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커뮤니티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커뮤니티 여러 개 나가보기도 했고 웹 개발자 관련 모임이거나 혹은 심지어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컨퍼런스에 심지어 디자인 컨퍼런스가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나가봤는데, 그때 당시가 안드로이드 구글 코리아 내부에서 있는 개발자 모임으로서는 컨퍼런스가 막 몇십 회, 뭐 10회 이상 진행이 된 반면에 디자인 컨퍼런스는 그때가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말해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도
디자인 관련 커뮤니티, 특히 UI 디자인 관련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가 다른 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좋겠는데, 사실 카페 같은 경우도 UI 디자인이라고 찾아보시면 대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한 7, 80%가 게임 관련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 관련이라서 가보면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다 할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UI 자체, 그 시각물 자체를 분석하는 시각이론이라던가 혹은 그 시각이론을 다시 한번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던가 하는 얘기들은 거의 오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번역했던 글 중에 그 UX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글 혹시 보셨었나요? 네. 네, 그거 보시고 혹시 어떠셨어요? UI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를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울 것 같아서 저도 기획이랑 브랜딩 그리고 영상 코딩 이렇게까지 통합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님은 그걸 보고 어떠셨어요? 네,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몇 년 남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네. 지금 회사에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 명이랑 퍼블리셔랑 한 명이랑 저까지 해서 이렇게 세 명에서 지금 프로젝트 하나 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개인적으로 문의드렸었던 그 북마크 플러그인이요. 아, 그런 것도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런 건. 그래서 이게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스타트업 식으로 우리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주어진 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우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 나도 설계라든지 못해도 코딩까지는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다방면으로 나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뭔가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불안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런 얘기들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들도 아니고 사실상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티라는 것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데 저는 1, 2, 3, 4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단계는 보통 초심자분들이고요. 혹은 학생분들이나 그리고 2단계는 실제 실무를 했는데 아직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단계인 분들이고 3단계는 3년에서 5년 정도 되셨는데 자기가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4단계가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기업 뭐 CEO나 혹은 디자이너로서 어느 정도 그 자기의 위치를 확립한 그런 분들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가로막히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벽이 를 이야기하는 데서 보통 끝이 나요. 그래서 정말 그 벽을 뚫고 싶네요. 네,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런 1, 2, 3, 4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스노우님이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 플러그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약간 그림이 좀 보이는 게 스노우님이 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플러그인이라는 게 특히 웹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 할 게 진짜 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설계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싶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좀 얘기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설계라는 거는 쉽지 않은 화면을 건드려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디스코드 앱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도 PC에서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혹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계신 유튜브 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톡 PC 버전도 그렇고 설계 개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은 큰 거를 봐야 돼요. 복잡한 것들 혹은 심지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자체에 보시면은 설정 화면들 있죠. 세팅 눌러보시면 설정 화면에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뭐고 어떤 것들이 있고 뭘 자주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설계 부분에서 따로 좀 다뤄보겠지만 여튼 너무 단순한 구조를 다루는 거는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신다는 거 그리고 사람은 줄어들고 점점 개개인이 많은 실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커뮤니티로 많이 들어가실 텐데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 소린가 실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잡히는 게 있으신가 보네요. 이제 강의들 보면은 이제 진짜 실무에 가까운 그런 강의들은 약간 비싼 돈을 요구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더라고. 그쵸, 그쵸. 보통 어느 정도 가격대인가요, 그게? 가격은 다양한데, 네. 진짜 다양한데, 한 20만 원대에서 이제 보통 그 정도, 한 패키지가 그 정도 합니다. 한 20만 원 정도. 네. 그럼, 온라인 패키지? 그쵸, 그쵸. 네. 네. 스노우님은 그러면 온라인 강의라던가 이런 거는 따로 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가입이 되어져 있고, 거기서 디자인 관련된 건 거의 사다시피 했는데, 네네. 스케치 툴 관련된 걸 빼고 나머지는 별로더라고요. UI, UX도 뭐 페르소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 여기 나왔죠. 안 좋은 떡밥. 네. 그게 이게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지는 그렇게 와닿지 않고 네. 브랜딩 관련된 강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대학교 강의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신랄하신데요. 이거 점점 X한테 고소 먹겠는데 이거. 저는 아, 이거는 뭐 나중에 삐 처리할게요. 네, 삐 처리해 주세요. 패키지 디자인 툴이랑요, X. UX 디자인 입문, 그리고 오. 웹 서비스 기획, 그리고 브랜딩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어요. 조금 듣다가, 툴이랑, 뭐, 스케치 툴이랑 지금 UI, UX 디자인 입문은 좀 보고 봤는데, 나머지는 브랜딩 쪽은 솔직히 이걸 환불을 신청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말자, 그냥 갖고 있자 해서 그냥,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보셨을 때 어떤 게 네. 제일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게 현장감이 없다는 거? 예, 네, 뭐, 툴 같은 거야, 뭐, 있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실무에서 딱 UI, UX에 들어가야 될 때, 뭔가 필요한 팁이라든지 나는 그런 걸 알고 싶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일을 했고, 사실 그 진짜 진행한 프로젝트를 오히려 더 알고 싶은 건데, 그렇죠.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거나 그 진짜 몇 명의 유명한 디자이너들만 그 얘기를 하죠. 사실 뭐 다른 디자인 학원에서 저번에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저걸 받아야지.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 자료를 받아야지. 내가 써먹을 수 있는데 자료 공유는 안 해주고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이 비싼 돈을 들이고 나서 내가 이거 온이 의미가 있나? 나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이드 정리하고 하는 걸 알겠는데 저거를 좀 봐야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화면 보여주고서는 이렇게 띡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노우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드문 케이스죠. 좀 많이 투자를 하신 경우에요, 정말. 그런가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최근에 제가 또 디자인 강의 관련된 거를 기획하시는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제일 돈이 안 드는 게 디자이너들이래요. 개발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강의를 듣고 커뮤니티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디자이너들은 정작 그런 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서 돈 끌어내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만큼 강의가 좋은 강의가 많지는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저도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기준에서는 온갖 전문가들이 자기의 실무 관련 과정을 따로 떼어다가 그 구독제 형태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달러인가 10달러 정도만 내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볼수 있는 그런 그 튜토리얼 관련 사이트가 지금 생겨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영어를 조금 못하셔도 대부분 다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디자인 쪽도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디자인 쪽으로 많이 그 자료가 있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것들을 보시면 좀 도우실지. 그리고 원래는 하려고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거기다가 계좌 결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보게 한다던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자료들을 공유하는 게 사실 되게 필요한데 저도 그 부분 동감하는데 사실 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녀오신 분들 보면은 자료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스노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행시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네. 공부를 하시거나 강의 같은 거를 보신다고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거세요? 저도 이제 실무에 가까운 내용도 필요하지만 그 원론적인 이야기도 필요하다 봐서 그거에 관련해서 근데 저도 돈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좀 왜냐면 안 좋은 강의들이 섞여 있다는 게 이제 두려움이 커가지고 돈을 쉽게 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학생 입장에서 벌어들인 돈도 일정치 않아서 그렇죠 또 사실 전 그 악순환이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승호님 같은 경우가 되게 투자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한 증인이신 거고 행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좀 그러네요. 아니에요. 행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쓰여도 내가 과연 여기서 괜찮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되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정보가 어떤 가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고 또 디자이너 자체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넘기면은 다른 사람과 내가 똑같아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약간 커뮤니티가 좀 더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요. 오, 되게 명확한 네. 분석인데요. 승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퍼블이라든지 개발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잖아요. 그게 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보면서 갈 수 있는데 디자인 쪽 스터디는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아예 없다시피 한 이유가 네네. 이게 디자인이 주관적인 거고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고만고만한 그냥 실력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좀 같이 스터디 해갖고서는 올라가기는 되게 어렵고 그 중에서 뭔가 월등한 한 명이 멘토하는 역할이 있어야지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디자인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행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거를 뺏기는 그런 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UI 디자인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개발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라고 봐요. 혹시 두 분 그 생활 코딩 쪽 영상 한번 보셨나요? 네, 저는 봤어요. 저는 이제 보기 시작해서 많이는 못 봤어요. 왜냐면 그 생활 코딩만 하더라도 그 단계를 굉장히 낮춰놓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생활 코딩 강의만 가지고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간과 실제 실무 개발의 약간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실제 디자이너가 또 개발 공부해서 정리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문서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 중간에서 기본적인 건 알았다 이거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되냐? 어떤 자료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어떤 자료들을 더 봐야 되고 그 웹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님 같은 경우는 배울만 하세요? 감히 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엄두도 안 나고 근데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내가 디자인도 하면서 네네. 만약 개발까지 하면은 나의 역량이 정말 넓어지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 것 같아요. 행시님은 어떠세요? 저는 꼭 배워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강의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디자인 쪽보다는 개발 쪽은 이제 무료로 좀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UI 디자인도 3년차에서 5년차 이후가 되면은 개발을 못하면은 사실상 약간 반쪽짜리가 되어버려요. UI 디자인도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디자인하고 개발 쪽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 커뮤니티보다는 오히려 개발자 커뮤니티 한번 가보시는 거 되게 추천해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셔도 정말 좋습니다.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요즘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막 개발을 하면서 강의도 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한번 좀 일단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되게 추천하거든요. 왜냐면은 개발자 문화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코딩 자체가 되게 복사 붙여넣기가 그 권장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웹 개발을 배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전체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규격이 있으면은 그 규격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이트나 혹은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서로 전선만 연결해주면 전구가 빡 하고 켜지는 것처럼 되게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웹 개발의 기초를 배우는 거고 정리를 하는 건데 그거에 반해서 대부분 웹 개발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면 실제로 이걸 배워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를 먼저 보여주기보다 이게 그래서 뭐 했어 이거 뭐 했어 이거 뭐 했어 이거 뭐 했어 이거 이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쭉 늘어놓거든요.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는 100개 중에서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대단한 것들, 재밌는 것들을 얘기해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100개가 쭉 늘어져 있다 보니까 질려버려요, 사실. 혹시 그러면 손호님 그 생활코딩 쪽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보셨어요, 네. 혹시? 얼마 못 봤어요. 웹 개발에 대한 뭐 서버 연결하고 뭐 이런 내용 그쪽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아 이거를 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아예 그 실제로 템플릿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 결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태그들을 알아야 되는지 역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기존에 제가 모아놓은 그 웹 템플릿들이 있는데 그 템플릿들을 가지고 역으로 뜯어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얘네들이 텍스트는 왜 이렇게 고쳐야 되고 CSS는 왜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기능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뭘 건드리면 안 되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수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첫 번째 괜찮은 템플릿을 구합니다. 두 번째 그 템플릿을 수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넣어버려요. 사이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있고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 대충 본인이 원하는 규격을 웹 상태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나 더 추가하고 싶거나 이런 에디팅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태그를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되고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혹은 이걸 다시 이 사람들이 코딩해 놓은 규격 같은 경우에 딴 사람들이 해 놓으면 뭐가 어디에 있고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심지어는 쓸데없는 코드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 코드들 없이 내가 HTML부터 다시 뼈대를 짜고 지금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웹사이트처럼 똑같은 기능,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CSS를 다시 하나씩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조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나중에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제가 처음 그 코딩을 배웠을 때 네네. 그런 오프라인 스터디도 해보고 멋쟁이 사자처럼 멋쟁이 사자처럼 네 네네. 그 비전공자 그 개발자분이 이제 비전공자를 위해서 코딩 공부를 시켜주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 템플릿을 이제 보여주고 간단한 태그들부터 다 설명을 대충 해주고 다음 템플릿을 수정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이건 굉장히 괜찮네요. 근데 이제 대학교 위주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인데 이제 비전공자들 학생들을 모아서 간단한 이제 코딩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나의 프로젝트를 하나를 완성시키는 게 이제 여기 목표입니다. 이번에 구글에서도 이제 100억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학생들만 주로 배우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 단위로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학교 단위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저는 이미 코딩 공부를 했는데 또 같은 기초 단위를 그 부분을 또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좋은 강의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는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한 거는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라는 거고 학교 단위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네. 교육을 일반인들이나 혹은 직장인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네. 이 부분을 알아놓으면은 다른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괜찮네요. 자, 그럼 결국엔 또 이제 또 행진님은 눈치채고 승호님이나 저 같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또 그 얘기가 반복이 되네요. 웹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조금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또 걸리는 게 언어 문제예요. 영어요? 네. 영어로 보면은 물론 한글로 돼 있는 그 강의들도 괜찮은 게 많기는 한데 사실 그 해외에 있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듣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유뎀이라고 해가지고 U 한 다음에 DEMI거든요. 요거를 치시면은 관련된 것도 한글 강의도 좀 있긴 해요. 그게 겨우 15,000원밖에 안 합니다. 보통 강의 하나가. 근데 강의 영상 길이가 20시간, 30시간 막 이래요. 그 강의 안에 그 단계별로 나눠진 게요. 저도 여기서 여러 개 좀 들여다보다가 하나를 구매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정말 단계가 잘 돼 있고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그 웹 개발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를 다시 정리를 했던 게 사실 이 강의들을 보고 있던 거예요. 이 강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줘버리면은 빼앗긴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실제로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은 확실히 거의 자기 거 누가 보는 거 싫어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하나라도 뭐 알려주면 내 거를 갖다가 뺏기는 기분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2, 3년 차 뭐 개발자들은 2, 3년 차 밑에 사람이랑 위에 있는 사람이랑 뭔가 레벨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게 보여지는 반면에 디자인 쪽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본인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걸 알려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알려주실 것 같냐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일단?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왜죠? 그 알려줄 것도 이렇게 특별하게 그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뭔가 기브 앤 테이크이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이제 관리하는 입장이면 디자인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디자이너들은 또 약간 경쟁 구도가 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제 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돼 있어도 이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되게 이제 오픈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게 솔직히 점점 가면 갈수록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3D, 3D 툴도 그렇고 디자인 이런 게 되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것 같아서 자리에 비해 해야 되는 일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폐쇄적인 분위기가 생성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행시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고 한다면 뭘 알려주고 싶으실 것 같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아니면은 나도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을지 어떤 쪽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가르쳐 주다 보면은 나도 얻는 게 있고 또 그렇게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면은 나 또한 도움이 되고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서 학교 안에도 이제 스터디를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기획을 해놨거든요. 네. 5월달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프로그래머들과 직접 진행을 해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과정만 가르쳐주고 해보는 거랑 이제 지식은 이제 편집적으로 이제 자기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물어보면서 서로 스터디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되게 바람직해요, 뭔가. 아 진짜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진짜. 물론 본받아야겠는데. 네. 나중에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포스터나 UI 디자인이나 시각 모드들을 분석하고 크리틱하는 과정을 같이 해볼 거예요. 이 시안은 과연 좋은 시안일까요? 안 좋은 시안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보는 거죠. 편집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설계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앱 하나를 써보게 하고서 일주일 이후에 다시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디자인 관련 얘기를 할 때 이 서비스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빴고 그리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혹은 내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게 좋았다 나쁘다 같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 설계에 적용해서 개선한다면 어떻게 될까 같은 것까지 나가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제 그건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뭐 그런 것도 추후에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었고 실제로 배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좀 고생을 하시게 되셨는지 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솔직히 좀 가슴이 많이 아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실제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이런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저희도 브리핑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여러분 어떤 게 막히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네.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면서 그 실제로 본인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을 오히려 파고 들어가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개별 강의 비슷한 느낌이 될 거기도 할 거고 아니면은 제가 또 실험적으로 갖고 있는 훈련법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훈련법을 여러분한테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얼마나 그 결과값이 좋아지는가도 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되게 실험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두 분이나 다른 분들이 시간만 괜찮으시거나 의지만 있으시다면 여러 훈련이나 혹은 실제 크리틱이나
혹은 심지어는 오프라인에 모여서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꽤 괜찮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행신님 어떠셨어요?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디자인은 커뮤니티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번에 수노모님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 이런 얘기를 할 기회도 별로 없고 한데 네네. 젊은 친구가 조금 더 부러웠어요. 친구. 부러웠어요 한편으로. 뭔가 할 지금부터 준비하면 뭔가 앞으로 뭔가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난 지금 현장에 있지만 내가 더 뒤떨어진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수노모님은 되게 뼈가 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시는 뭐 스터디인지 훈련법, 설계법 이런 뭐 이렇게 웹개발 시작한 방법 이런 것들이 저는 네, 네. 저한테는 많이 큰 기대가 되고 진짜 꼭 참여해서 저도 뭔가 배우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되게 뼈가 있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의지력까지 불태워주시는 스노우께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각자 좀 포지션이 좀 명확해서 다음에 할 때는 한 세네 분 정도를 같이 해서 또 진행을 할 거라서 뭔가를 보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미리 자료를 좀 보시고 오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말 그대로 데모 버전으로 첫 시작을 하느라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영상이 돼서 행시님하고 스노우님 그리고 제 아이콘이 막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예, 이런 영상이 만들어져서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